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으신가 봐요. 새해 인사를 아직 못 드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장관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희 위원회는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관님 말씀 주신 사항에 덧붙여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작권 등록에 선택적으로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는 형식 심사 원칙을 유지하되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할 때 어느 발명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일일이 심사하듯이 이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등록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중국 등지에서 주로 우리 리얼리티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표절 시비가 잇따르고 있지만 우리 방송사가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마다 방송 포맷은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부딪혀서 번번이 좌절되곤 했습니다. 국제조약이나 저작권법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채 지난 2017년에 우리 대법원이 방송 포맷의 각 구성 요소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더라도 그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창작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방송 포맷이 창작적 개성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판단하고 이를 저작권 등록증에 기재해서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판단이므로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방송사들과 협의 중에 있고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창작적 개성과 함께 창작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의 하나인 표절 여부, 즉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사에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 결과를 평가해서 추후 무용이나 게임 저작물 등 유사한 문제가 있는 저작물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정 제도는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서 최근 활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강제성이 약하고 조정위원회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간 저희가 추진해오던 직권 조정 제도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의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가 부여돼서 조정 제도의 효과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전자조정 제도를 조정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서 많은 분이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을 저희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조정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분쟁 당사자가 폭넓은 조정인 풀 내에서 분쟁 사안에 적합한 조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인 선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소송 과정에 있는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희 위원회 조정을 의뢰하는 이른바 법원 연계 조정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상임조정위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는 문체부와 함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2013년부터 온라인 음악 서비스 로고 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800억 건, 지난해에는 867억 건의 로고 정보를 수집해 저작권의 분배 정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사태에서 보듯이 정산과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로족 로고 수만도 약 2,400억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 귀중한 데이터를 활용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영화 통합 전산망처럼 저작권 이용 정보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로고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온라인 서비스 음악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는 수집 범위를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매장에서의 배경음악 서비스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노래 연습장 공연으로 확대하고 현재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과도 연계하는 한편 추후 방송 영상과 웹툰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자책 유통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출판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과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이용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통해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분배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 이용정보를 업계와 학계에 온전하게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영화통합 전산망이 영화 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해 영화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듯이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 전산망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사회자가 언급했듯이 오늘은 따스한 봄날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봄이 가깝습니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걱정이 봄눈 녹듯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